전용잔, 맥주의 다양한 전용잔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셨죠? 맥주 관련 사진을 검색해 보면 되게 여러 가지의 잔들의 맥주를 마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잔 형태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주로 여기다 먹죠. 이거 많은데 이거 딱 하나 이거 저게 편해요. 여러 잔 들고 갖다 주기 좋고 두꺼워서 잘 깨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걸 이제 텀블러 잔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호가든 같은 거 먹을 때 있죠. 벨기에 밀맥주 먹을 때 이 잔에 먹습니다. 잔이 굉장히 두꺼워서 맥주의 온도 변화를 좀 지켜내는 데 유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요 맥주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하고요. 건배하기 좋고요. 서빙하기 편합니다. 요 맥주, 요 잔, 요거는 지금 이마트, 시와 이마트에 가도 전용잔 행사 구성을 어디선가 이 잔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가장 쉬운 형태일 거예요. 독일식 밀맥주 먹을 때 쓰는 잔입니다. 독일식 밀맥주 먹을 때 뭐 파울라너라든지 뭐 바이엔슈테판 헤페바이스라든지 뭐 에딩어 이런 맥주 먹을 때 이런 잔에 먹어요. 잔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향을 한번 모아주죠. 이런 형태로. 그리고 요 잔은 필스너 먹을 때 많이 써요. 뭐 필스너 우르켈 또 뭐 있을까요? 뭐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이런 거 있죠. 좀 호배향이 강하고 쌉쌀한 라거 맥주 먹을 때 많이 씁니다. 긴 잔을 통해서 투명한 맥주의 거품이 기포가 이렇게 자글자글 올라오는 것들을 감상할 수 있고요. 시각적으로 좀 시원해 보입니다. 요 잔은 보통 이제 영국의 전통적인 에일류를 먹을 때 써요. 여기 로고, 하프 로고, 우리 악기 중에 하프 있죠? 그 로고만 딱 있으면 무슨 잔이 됩니까? 정우성이 선전했던 거? 요새는 김영하 작가가 선전하고 배정남이 선전하는 거? 기네스. 예. 이게 그냥 아이리쉬 파인트 잔이라고 워낙 유명한 잔이에요. 이런 잔들은 이런 이제 그 와인처럼 이렇게 스템이 있죠? 자루가 달린 이런 잔들은 보통 이제 고블리 잔이라고 합니다. 외관이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요 잔의 구조가 얘네 둘은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향이 확산됐다가 이렇게 허리처럼 생겼죠. 네. 확산됐다가 모았다가 코 부분에서 부확산돼요. 네. 요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향을 맡기 좀 더 좋습니다. 똑같은 맥주여도 요 맥주 잔에 따라서 마시는 것보다는 내가 좀 진지하게 테이스팅을 하고 싶으면 요런 잔에 먹는 게 조금 더 내가 느끼기가 좋아요. 전용잔에 마셔야 더 맛있냐? 라는 질문에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의미 없는 전용잔도 있고요. 사실 이런 잔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 잔도 마찬가지고요. 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요런 잔들은 좀 어떤 잔들의 기능적인 역할들이 있고 이런 잔에 먹으면 좀 더 우리가 향을 풍성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벨기에가 전용잔이 특히 많은 편이고 벨기에는 도수가 높은 에일들이 많이 있어요. 걔네들은 각 맥주 브랜드별로 잔이 꼭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고집 있게 서브하는 벨기에 펍을 가면 맥주를 주문했을 때 해당 전용잔이 때마침 그때 없으면 야 미안한데 우리 잔이 없어서 너 맥주를 못 주겠어. 아니 됐고 나 한국에 왔으니까 빨리 한 잔만 줘봐. 나 빨리 독일 가야 돼. 야 미안한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미안하다. 네, 이러는 곳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맥주 색깔이 종류 맥주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는 주로 이 색깔을 보고 있죠. 우리 일상에서 맥주라고 하면 요 색깔을 떠올리죠. 그리고 조금 이제 먹어봤으면 이제 시커먼 맥주도 있구나 이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호박 색깔 맥주도 있죠. 호박 색깔은 우리 먹는 호박 말고요. 보석 호박. 보석 호박 할 때 호박. 앰버 빛깔이라고 합니다. 또는 커퍼라고 해서 구리 빛깔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레드, 빨간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밝은 노란색부터 갈색 그리고 검은색까지 맥주의 색깔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맥주의 색깔을 오로지 결정짓는 것은 요 메가를 얼마나 구웠는지, 그리고 이 구운 몰트를 구운 메가를 얼마나 넣었는지에 따라서만 결정됩니다. 다른 요인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보리를 수확을 해서 물에 넣어놓고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싹을 틔운 그때부터는 보리, 발리가 아니고 맥아라고 불러요. 메가 몰트라고 부릅니다. 씨앗 아짜라는 표현이죠. 예. 어쨌든 그 안에 씨를 형성하고 발아했다는 뜻이에요. 맥아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발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몰트라고 부릅니다. 그 몰트를 이제 물에서 건져냅니다. 건조해요. 건조하면서 외부에 이렇게 콩나물 수염처럼 막 나와 있는 걸 싹 털어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보리 알곡인데 그 안에는 씨앗이 형성돼 있어요. 그걸로 맥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보리로, 발리로 맥주 못 만들어요. 몰트로 맥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엿기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추장 할 때 있어야 되죠? 그거를 굽는 과정에서, 물기를 털어내기 위해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딱 밝은 상태에서 멈추면 요런 메가, 그럼 밝은색 메가가 되는 거고요. 더 구워, 더 굽습니다. 오븐에서 더 구워요. 그러면 요렇게 좀 색깔이 갈색이 나오고요. 거기서 더 구워요. 원두처럼 로스팅을 해요. 커피 원두처럼 더 굽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색깔이 나오고요. 애따 모르겠다 태우자 하면 요렇게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커먼색 맥주들은 요런 까만 메가들이 얘네들보다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 엠버 색깔, 이 호박 색깔의 맥주에서 이 메가를 점점 더 넣으면 이 색깔로 변해갑니다. 우리 투명한 물에 검은색 잉크를 갖고 있는 스포이드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한 방울 떨어뜨리면 티도 안 나죠? 또 한 방울 떨어뜨려도 티가 안 납니다.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맥주가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불그스름한 색깔로 변해요. 조금 더 떨어뜨리면 갈색으로 변하고요. 그냥 쭉 짜면 시커먼 물이 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국산 보리 쓰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국산 보리 품종도, 맥주용 보리 품종도 제법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맥주와 저도 수입 메가로 맥주 만들어요. 네. 신토부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수확을 해서 물에 넣어서 싹을 내고 건조시키고 굽는 과정이 굉장히 과학적인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채 노하우가 아직 유럽이나 미국을 좀 따라가기 아직 어려워요. 네. 있긴 있되 품질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보리 품종 이름이에요. 광맥보리라든지 백호보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맥주 양조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보리 품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일부 쓰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비나 하이트 같은 하이트진로 같은 대형 맥주 회사들은 의무 수매량이 있어서 우리나라 농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수매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다 수입산을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로 저는 영국 몰트를 많이 쓰고요. 일부분 미국이랑 독일 맥 그 독일 보리를 보조적으로 쓰고 있어요. 맥주 마시다 보면 우리가 평소 그러니까 마트에서 어떤 맥주를 호기심에 집었을 때 신기한 향이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몽, 특히 이제 미국 수제 맥주들은 좀 자몽이라든지 라임이라든지 감귤이라든지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나는 맥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밀맥주 같은 거 먹어보면 바나나 향이 강하게 치고 올라와요. 바나나 같은 맛이. 그래서 이거 진짜 과일을 갈아 넣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맥주는 진짜 그 오렌지 껍질을 넣어서 오렌지 향을 내는 맥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과일들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효모가 발효하면서 내뿜는 향기이거나 홉이라고 해서 맥주에 들어가는 식물성 재료, 그 재료에서 기인한 향들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크림생맥주는 동구비어 같은 데 가면 크림생맥주 팔잖아요. 그죠? 메뉴판 이름이 이제는 아예 크림생맥주더라고요. 진짜 크림이 들어갔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아니어야 되는데 요새는 진짜 위에다 휘핑크림을 올려주는 것도 있더군요. 스프레이를 이렇게 흔든 다음에 이렇게 칙 무스 짜듯이. 휘핑크림이 이렇게 휴대용이거든요. 이렇게 칙 짜면 이렇게 무스처럼 나와요. 진짜 그거를 얹어준 다음에 크림 맥주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보고 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진짜 크림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품을 크리미하게 만들어주는, 크림처럼 만들어주는 전용 탭이 있어요. 그 탭을 쓰는 겁니다. 이거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땡기면 맥주가 나올 거고요. 손잡이를 반대로 밀면 크림이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맥주가 나오고 있죠? 맥주가 나오고 있죠? 짧은 관은 지금 그쵸? 크림만 나오죠? 여기 보면 요 지금 긴 노즐이 있고요. 짧은 노즐이 있잖아요. 이 긴 노즐에서는 땡겼을 때 맥주가 나와요. 그리고 이 짧은 노즐에서는 반대로 밀었을 때 크림만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맥주가 나오다가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두 개인 2구짜리 코크는 2구짜리 탭은 보통 저런 용도로 쓰입니다. 정말 알찬 강의 아닌가요? 이런 걸 어디서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제가 들으면서도 너무 놀래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네, 죄송합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부터 맥주집 가보시면 맥주를 따르는 걸 나도 모르게 유심히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보면 맞다 그래 그때 그 얘기했던 거 보자 하면서 맥주 하나 둘 셋 이렇게 속으로 자기가 하나 둘 셋을 세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밀려는 그 찰나에. 그래서 거품이 크림처럼 곱다 해서 크림색 맥주고요. 예, 진짜 크림을 넣으면 원래는 안 되는데 이렇게 위에 휘핑크림을 올려준 데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 클라우드 선전 때 많이 나오죠. 물 타지 않은 맥주. 우리 맥주는 물을 안 탔어요. 이런 거 광고를 클라우드가 공격적으로 했고 사실 클라우드의 성공 요인은 전지현을 무대로 썼다는 거죠. 전지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많이 먹었습니다. 클라우드가 물을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마시는 대량 생산된 깔끔한 라거 맥주들은 뭐 오비나 하이트 이런 녀석들은 물을 타요. 아사히나 뭐 이런 녀석들은 물을 타요. 어떻게 타냐면 이 물 타는 공법을 하이그래비티 공법이라 그래요. 저게 좀 필요한데요. 내가 5도짜리 술을 우리 이 탱크가 술 탱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원래는
요만큼을 알코올 도수 5도를 가지는 맥주를 이게 1000리터 탱크라고 치면 1000리터를 양조를 하는 게 원래는 FM이에요. 근데 물을 탄다는 의미는 이런 탱크에 1000리터가 아니고요. 500리터. 도수는 2배. 10도짜리 수를 만들어요. 10도짜리 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출고하기 전에 500리터의 탄산수를 넣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도수 똑같아지죠? 5도짜리 1000리터가 된 거죠? 이게 하이그래비티 공법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대중적으로 먹는 깔끔한 맛에 먹는 페일 라거들이 다 저렇게 만들어요. 거의 저 방법이 맛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저는 뭐 별 상관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저게 되게 맛있으라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우리 손님들이 우리 맥주를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방식이야 라는 방식은 아니에요. 생산 효율성과 관계된 방식입니다. 양조장은 저 탱크를 빨리 비우고요. 세수를 담아야 이익이 극대화되잖아요. 탱크를 빨리 비우고 또 수를 만들고. 5리터짜리 1000리터를 만드는 것보다 10리터짜리 1000리터를 만든 다음에 출고하기 직전에 탱크를 빼가지고요. 병에 넣기 전에 1000리터에 물을 타가지고 2000리터짜리 맥주를 뻥 만드는 게 훨씬 원가 절감이 되고 탱크도 덜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저는 맛이랑 크게 관계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페일라거들은 맛을 목적으로 먹는 맥주가 아니기 때문에. 물 타지 않은 광고는 뭐 그런 거예요. 클라우드는 진짜 자기들이 그냥 물 안 타고 5%짜리 딱 만드나 보죠. 뭐.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호프집 호프집 많이 하잖아요. 호프집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 호프집. 친구들이 저의 직업을 알고 있는 호프집. 이 호프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호프집 할 때 호프가? 이 세 개 중에 뭘까요? 골라보세요. 두 번째 이거예요? 일 것 같으세요? 두 번째일 것 같으세요? 첫 번째일 것 같으세요? 세 번째는 아무도 없네요? 얘는 독일어고요. 얘는 독일어고요. 1번은 독일어고요. 2번은 뭐 영어이기도 하고 어차피 영어의 원류를 타고 가면 유럽 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예. 영어라고 하죠 일단. 이것도 영어죠? 뜻은 궁정, 정원 이런 뜻이에요. 가든 이런 뜻이에요. 독일어로 호프. 요 홉. 요거는 영어고요. 맥주의 원 재료 중에 하나예요. 홉, 초록색 식물. 맥주에서 쓴맛을 내주는 식물. 요 호프는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이라는 단어를 갖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희망.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요거 아니면 요거를 고르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호프집 할 때 호프는 요거예요, 요거. 1번 호프.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광장에서 맥주를 먹던 거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광장, 널찍한 마당 이런 데서 맥주를 막 가량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먹던 그런 풍습에서 기원된 단어예요. 그래서 호프집 할 때 호프는 이거예요. 그래서 호프집하고 그 밑에 영어로 간판을 해놓은 집들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HOF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나 이거다 사장님한테 몰래 쪽지를 이렇게 써주고 가세요. 계산하실 때 요게 맞습니다. 정원, 뭐 마당 이런 걸 뜻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호프집 호프집 할 때 우리나라밖에 안 쓰는 단어예요. 독일 사람도 호프집 갈까? 호프하우스 이렇게 안 해요. 예. 뭐 비어가르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술자리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야 너네 말이야 호프집 할 때 호프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딱 이러면서 얕잡아 보는 표정으로 딱 이렇게 비릿한 웃음을 남기면서
이렇게 초식을 딱딱 써주기 좋은 그런 알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요? 한 장이 더 있나요? 네네네. 흑맥주에 대한 편견이에요. 흑맥주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흑맥주라는 단어로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색깔만 검다 뿐이지 굉장히 또 그 안에 다양한 맛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고. 어쨌든 우리는 배우기 전이니까 흑맥주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흑맥주는 독하고 쓰고 빨리 취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이래서 안 먹어, 부담스러워 이런 분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 고객들에서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반응들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재료들은 검은색을 갖고 있는 재료들이에요. 검은색을 띠고 있는 식재료들인데 보세요, 한약도 검은색이죠. 초콜릿도 검은색입니다. 커피도 검은색이에요. 건포도도 검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푸른이라고 해서, 그죠? 자두 말린 거, 네, 그것도 검은색입니다. 그 맛이 다 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괜히 부담스럽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도수가 낮고 아주 그냥 잘 넘어가는 다크비어도 있는 반면에 진짜 부담스럽다는 말에 딱 걸맞는 한 12도, 14도짜리 되는 다크비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담스러워 하고 느끼실 필요는 없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주변에 어떤 맥주집을 갔더니 까만 맥주도 팔아. 근데 난 전에는 좀 선입견이 있었어. 근데 강사가 그런 건 저번 수업 들으면 꼭 끊는 건 아니래. 한 잔 줘보세요. 이렇게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소한 커피 향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맛있는 다크 초콜릿 향이 풍성한 그런 다크 비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포도나 건자도 같이 말린 것처럼 이렇게 좀 달달한 건과일 향이 나는 그런 검은 맥주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맥주는 스타일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거 맥주인가요? 아닌가요? 얘네 맥주예요? 아니에요? 크루저, KGB, 버드와이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맥주인가요? 아닌가요?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 와바라는 데 아세요? 와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우리 와바. 옛날에는 전 국토를 수입 맥주 웨스턴 바의 형식으로 만들었던 프랜차이즈의 성공신화 와바. 와바에서 이제 매달 판매 순위를 이달의 판매왕 맥주 1등부터 10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맨날 크루저, KGB, 버드쉐이크 이런 애들이 막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발표했어요. 뭐 담당자도 모르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맥주가 아니고요. RTD라고 불러요. RTD. RTD. 그냥 4, 5도 정도 되는 저도수를 갖고 있고, 그냥 달달하고 맛있고 이렇게 누구나 접근하기 좋게끔 맛있게 만들어 온 저도수 술을 RTD라 그래요. 뭐 맥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머 나 어제 어디 갔는데, 세계맥주집을 갔는데 머드쉐이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맥주 못 먹겠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임산부들의 친구. 요게 없으면 우리 임산부들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글루텐프리라는 맥주도 있어요. 글루텐프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글루텐프리. 처음 들어보셨어요? 글루텐프리. 슈가 프리 하면은 설탕 안 들어갔다는 뜻이죠? 글루텐 프리는 글루텐이 없다는 뜻이에요. 글루텐은 뭐냐면요, 우리 수타면 먹으면 쫀득쫀득하죠. 밀가루 반죽이 쫀득쫀득하죠. 이 밀가루 반죽을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글루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루텐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치대는 거예요. 걔가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치대면 치댈수록 쫄깃해지죠. 쫀득쫀득해지죠. 끈기 있게 만들어주고 점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 글루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글루텐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특히 서구권 사람들은 글루텐 먹으면 막 설사하고 막 탈나고 심하면 병원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종의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유당 우유, 유당 분해 효소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우유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서구권에는 그런 애들은 또 없어요. 걔네는 우유 먹어도 멀쩡해요. 아시아 사람들이 좀 유당 효소가 좀 없거든요, 분해 효소가. 예, 좀 그런 민족마다 좀 특징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글루텐 프리 맥주 시장이 뭐 앞으로도 없겠지만 그 글루텐 프리 그 크래프트 비어가 우리나라 들어갔다가 망해서 철수하고 나갔어요. 한 3년 전쯤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루텐 프리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 글루텐 프리 맥주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에는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네. 보리 성분에도 일부 있고요. 밀맥주에도 글루텐이 있고요. 밀로 만들었으니까. 예. 들어있어요. 그거 먹으면 서양 사람들 큰일 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맥주 시장이 존재하고 꽤 시장 규모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맛이 없다는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은 맛이 없어요. 원래는 이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먹으니까 뭘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보다는 반드시 맛이 없게 돼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미국, 저는 미국 자주 가서 1년에 한 달 정도씩은 꼭 있다 오는데, 비즈니스든 아니든 갔다 오는데 호기심에 글루텐 프리 맥주 몇 번 먹어봤어요. 이제 두 번 다시 입도 안 됩니다. 제가 글루텐 효소가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무알콜 맥주도 맛이 없죠. 무알콜 맥주 만드는 방법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끓여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끓이면 알코올 날아가죠? 맥주를 만든 다음에 가열해요. 알코올 날리고 탄산도 같이 날아갈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걔를 다시 탱크에 담아서 강제 탄산화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주입해서 탄산을 다시 맞춰줘요. 그 다음에 먹으면 우리 임산부들의 친구인 화이트 제로가 나오는 거죠. 진짜 막 별로잖아요, 맛이. 네. 끓일 때 회사의 기술력마다 날아가는 맛을 최소화하려고 기술들이 발달해 온 건 사실인데, 그래도 끓이면 너무 날아가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유럽 맥주 여행 가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유럽에. 아, 그럼 맥주 여행은 아니더라도 유럽에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유럽에 가보셨죠? 유럽에서 수도원 맥주를 드셔보신 분. 보통 이제 막 출장, 드셔보셨어요? 네, 부럽습니다. 유일한 분, 부럽습니다. 보통 출장 가서 일하느라 바빠서, 네, 맥주는 그냥 근처에서 파는 걸 드셨을 텐데, 유럽에 수도원 맥주가 되게 많아요. 진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가톨릭 수도사들이 만드는 맥주도 있고, 수도원 스타일의 맥주를 만드는 민간 그냥 영리회사도 있어요. 네. 독일만 가도 유명한데 안덱스 수도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수도사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죠. 후드를 깊은 걸 쓰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맥주 만들어요. 아침에 시음하고. 유럽에 수도원 맥주가 많은 이유는 유럽 물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석회질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먹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물이었어요. 맥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먹던 음료이자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가 15살인가? 16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낮아요. 그 나이 되면 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맥주를. 몇 시 이후엔 못 먹나? 뭐 그런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맥주는 우리 옛날 조상대대로 먹어온 안전한 식수원이다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좋은 음료수다, 영양이 풍부하고 먹어도 죽지 않는
식수 개념이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수도사들도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원들도 전기세, 물세 내야 되잖아요. 수도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죠? 수도사들도 월급 받아서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런 수도원의 자체 수익 활동을 위해서 옛날부터 만들었던 역사가 있고, 특히 수도사들이 많은 걸, 다양한 걸 만드는데, 치즈도 만들고요. 그죠? 와인도 만들죠. 그리고 빵도 만듭니다. 그리고 꿀도 만들어요. 그래서 장터에 가서 팔아요. 옛날에 장터에 가서 팔고 그 돈을 받아와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수도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자체 수익 활동을 위해서 옛날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주대계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수도승들이 가톨릭에서 금식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금식을 하는 기간. 금식하면서 아침 몇 시부터 그때는 말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관수행한대요. 말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을 해요. 수도사들이.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물만 먹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맥주를, 이 맥주만은 허용해 줬습니다. 또 맥주를 또 먹으면 또 빈속에 먹다 보니까 취기가 금방 오르면서 하나님도 빨리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수도승들이 사순절 기간에 죽지 않고 영양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하나님을 급속도로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용도로 맥주를 친숙하게 다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은 수도원의 전통 맥주들이 잘 살아있고요. 우리 가톨릭 수도회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프란치스코 수도회, 그죠? 우리 그 검은 사제들 영화 있잖아요. 그거가 프란치스코 수도회, 프란치스코 종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수도회도 있고, 뭐 수도회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맥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한 수도회는 트라피스트 수도회입니다.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만든 맥주를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부르고요. 그 맥주 굉장히 신비롭고, 부티크 뭐 요런 신비의 맥주, 그런 맥주로 우리 매니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유럽에 가보시면 맥주 여행을 가실 때 우리가 익히 알만한 공장을 가보시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정보를 좀 검색하셔서 수도원에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얼마나 맥주를 사심없게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맥주를 만드는데 1%의 사심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서 벤츠를 사고 우리 애 학교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이런 생각을 일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맛이 있겠죠? 네. 한번 그런 데 가보시는 게 좋아요. 맥주 만들 때 물맛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 얘기 광고 멘트로도 많이 쓰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맥주를 구성하는 부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물. 내 앞에 1리터에 1000cc의 맥주가 한 잔이 있으면 그 중에 950ml는 950cc는 물이에요. 나머지 5% 정도가 여러 성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건 사실이고요. 중요하긴 한데 이게 옛날엔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물을 화학 처리할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옛날에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물이 나오는가, 그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맥주를 만들래야 물 때문에 만들 수도 없었어요. 맛도 없고요. 근데 인류가 기술, 과학 기술을 발전하면서 물을 화학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요. 지금 현대에는 맥주 스타일마다 적합한 물의 성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맥주는 연수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맥주는 경수로 만들어야 맛있고, 어떤 맥주는 좀 맥주가 쉬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반대로 염기성제로 뭐 탄산칼슘 같은 걸 넣어야 되는 맥주도 있고요. 뭐 이런 물 처리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어떤 맥주는 양조용수의 pH가 좀 낮아야 되는 맥주도 있고요. 어떤 맥주는 양조용수의 pH가 좀 높아야 맛있는 맥주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 쌓이면서 이제는 그냥 맥주를 다 그에 맞게 화학 처리를 해서 씁니다. 현대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조회사는요, 이런 광고 문구. 자, 우리 양조회사는 전국 최고로 깨끗한 물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던 중 이곳의 물맛이 가장 적합하다는 수질 검사 의뢰 결과를 받아들고 마침내 이곳에 양조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맛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고로 좋은 물맛을 찾았습니다. 우리 맥주는 맛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굳이다가 정성은 갸륵하나, 정성은 갸륵하나, 마케팅 포인트로 좋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지하수를 쓰는 우리 지방의 양조장들은 지하수를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하수를 그대로 쓰면 그 맥주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물 성분은 항상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맥주 종주국들의 대표 맥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있는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전통적으로 맥주의 문화를 좀 많이 꽃피운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독일, 벨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지만 맥주 종류는 단순한데 종류는 많지는 않은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잘 만들어진 맥주가 많아요. 라거, 특히 필스너 같은 라거 맥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젠 같은 밀맥주들은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바나나 향이 납니다. 그리고 독일에 지금은 좀 많이 찾지 않는 맥주인데 베를린에 가면 굉장히 아주 신 맥주가 있어요. 아주 신 맥주가 있고요. 일부러 유산균으로 발효를 해서 신맛을 내는 맥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갈색에 나는 구운 빵 맛이 나는 그런 맥주들도 있습니다. 벨기에는 뭐 되게 맥주 순수령의 제한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맥주 문화를 꼽혔고요. 수도원 스타일의 맥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과일이라든지 부재료, 계피, 생강 이런 거 넣은 맥주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벨기에 맥주의 특징은 좀 일반적으로 도수가 좀 높아요. 한 7도, 8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컥벌컥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한 모금 딱 입에 먹는 순간 이 맥주는 겸손하게 먹어야 되는구나 딱 느낌이 와요. 입에 넣자마자 반강제로 향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맥주들이 많죠. 잉글랜드의 대표 맥주는 아무래도 페일에일, 네. 브리티시 비터라고도 부릅니다. 비터. 영국의 유서 깊은 펍에 가서 여기서 잘 나가는 맥주 하나 주세요 하면 비터를 받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비터는 호박 색깔을 띠고 있는 맥주고요. 네, 홉의 과일량도 좀 풍성하고 맥주의 쌉쌀한 맛도 굉장히 좀 강해요. 그런 에일 맥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포터라고 해서 검은색 다크비어가 있어요. 포터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짐꾼이죠. 네, 런던 포터라고도 부르고요. 네, 런던 지방의 육체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인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소비했던 그런 맥주입니다. 아일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건 기네스. 아일랜드식 스타우트의 대명사의 나라예요. 그리고 아이리쉬 레드에일이라고 해서 아일랜드 스타일의 붉은색 맥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맥주 스타일명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맥주 문화가 괜찮은 편인데요. 이 나라는 홉의 쓴맛은 좀 덜하고요. 거의 뭐 액체 캐러멜 같은 굉장히 단맛이 강하고 풍미가 진하고 그런 맥주들을 좀 많이 먹어왔어요.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뭐니뭐니 해도 필스너의 나라죠. 필스너 우르켈, 뭐 스타로프라멘, 뭐 부데우비츠키 지금 마트에 다 있는 겁니다. 이런 밝은 황금빛의 맥주고 라거 맥주고요. 청량감이 좋고 그다음에 홉의 맛이 진해서 쌉쌀하고 그런 풀과 약초 같은 맛들도 호보 같은 맛들도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맥주의 원산지죠. 기타 유럽은 발트해 연안에는 또 발틱 포터라는 게 있어요. 시커먼 고도수의 맥주고요. 또 잉글랜드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최순실 사태 때 되게 유명해진 맥주인데, 예,
올드 라스푸틴이라는 스타일이야. 브랜드가 제일 유명할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영국에서 러시아 황실로 수출하던 맥주가 있어요. 8도 이상의 고도수의 시커먼 맥주입니다. 네, 그런 맥주들도 우리나라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네, 뭔지 몰라서 못 골랐을 뿐입니다. 되게 다양한 맥주 스타일들이 있고요. 마지막 질문은 네, 맥주를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텐데 네, 글쎄요.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고 제가 아는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건 제가 이건 모든 수업에서 항상 모든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셔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자녀분들한테도 왜 이렇게 유난을 떠니? 맥주를 뭐 공부를 해 그냥 먹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모멸과 멸시를 견뎌가면서 이 자리에 퇴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밥도 김밥 한 줄 막 씹어 먹으면서 여기 지금 7시부터 10시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한 날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오후 반차 쓰고 오래지 않습니까? 이왕 시간 투자를 하신 거 알차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평소에 맥주에 관심을 갖고 드셔야 돼요.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 종강할 때까지 잘 모르겠는 분, 나 맥주 아직도 잘 모르겠고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는 분은 전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저랑 만나는 일주일 동안은 맥주와 관계된 생활, 맥주와 관계된 뭐 인터넷 서핑, 뭐 마트에 가서 맥주를 먹어보지도 않으면서 맥주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시면서 일주일에 단 3시간 저와만 맥주를 함께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웃지만 내가 안 그러리란 법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진짜 관심도 안 가지다가 수업이니까 나와야지 하고 나오셔서 3시간 동안 저랑 수업을 하면 고개 끄덕거리고 집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회식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새는 수제맥주 저변이 좋아져서 그래도 찾아보면 한두 군데씩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웬만하면 마트는 있잖아요. 마트에 수입 맥주 코너 가보면 신기한 맥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맥주들을 평소에 드시고 일주일 동안 맥주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저를 만나셔야 도움이 되지 그냥 일주일 동안 맥주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저랑 딱 일주일에 3시간 딱 만나잖아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만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나아요. 힘만 듭니다. 힘만 들어요. 집에서 쉬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받겠습니다.